안녕하세요 여러분, 라이트박스입니다. 이번 일러스트 작업 역시 언리얼엔진5를 사용했는데요. 앞으로도 꾸준히 언리얼엔진5를 사용해 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입니다. 지난 아트웍의 컨셉은 자동차였다면 이번 씬의 컨셉은 고층 빌딩의 어떤 SF룸 내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. 예전에 다운로드 받아 놓은 무료 에셋을 사용해 룸 내부를 꾸몄는데요. 사용된 에셋들은 대부분 사이파이 소재로 제작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. 사용 도중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언리얼엔진5 내 모델링 툴을 이용해 적절히 커스텀 하였고요. 모델링 툴이 언리얼엔진4에서 사용하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 적응하는데 애먹었습니다. 다음 작업에서는 모델링 툴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. 여하튼 씬을 구성할 때는 어차피 인게임용 데이터가 아니고 또 특정 화각 내 고정된 화면만 보여줄 생각이었으므로 최적화나 게임 레벨 구성과 같은 여러 요소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화면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. 진행 도중 와이어가 필요하였는데 마침 여러 에셋들 중 스플라인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 꾸며줬습니다. 언리얼 엔진에서는 스플라인 기능으로 만들어진 벽이나 길, 와이어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변형 가능하게 해줍니다. 씬을 대략적으로 구성한 뒤 캐릭터가 필요하여 메타 화면에서 직접 커스텀한 외형의 캐릭터 바디를 언리얼 엔진에 임포트하였습니다. 해당 캐릭터는 이미 리깅이 다 되어 있고 또 언리얼 엔진 내에서 컨트롤 리그를 사용해 포즈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씬 구성과 캐릭터 배치 및 포즈를 대략적으로 구성하였다면 이제는 후 처리를 할 차례인데요. 씬의 색감과 라이팅, 포그 등을 적절히 조절한 뒤 고해상도 스샷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들고 갑니다. 이제 포토샵에서 할 일은 찍은 스샷을 바탕으로 적절히 페인트 오버하여 일러스트를 완성하는 것인데요. 이전 D9 일러스트와 같이 배경부터 페인트 오버하며 디테일업 해줬는데요.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에서 미리 후처리를 거의 다 한 상태로 들고 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손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. 배경이 적절히 페인트 오버 되었다면 이제는 캐릭터 차례인데요. 캐릭터 역시 기본적으로 후처리가 된 상태를 들고 온 터라 입고 있는 속옷을 피부색으로 덮어주고 제가 원래 그리고자 했던 사이파이 컨셉으로 커스텀 하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펙트 효과를 위해 사진 소스를 사용해 합성 후 보시는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본 영상이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을 켜주세요. 혹 그림 작업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. 또는 수요일 저녁 9시 그림 방송에 참여해 저에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